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의 심희정 기자입니다. 오늘 미스트 오브 메모리즈 조덕현 선생님 전시회에 왔는데요. 그 작품을 보고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트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미스트 오브 메모리즈가? 예, 그래서 미스트 오브 메모리즈는 무슨 예, 기억의 안개, 혹은 뭐 안개 기억, 뭐 혹은 기억은 안개처럼 뭐 이제 이런 얘기일 텐데 그 기억 자체가 안개에 쌓인 것처럼 명료하지 않고 서서히 드러난다는 이제 뜻이 있고요. 사진 보고 그리는 그림인데 전부 영화에서 소재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류 영화에서 직접 소재를 갖고 온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전설적인 여배우인데 문희 선생님을 마치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한 것처럼 작은 판타지를 제공하는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얘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리우드 고전 영화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할리우드 고전 영화의 기억을 우리의 옛날 기억과 비교해보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그 전설적인 배우인 문희 씨를 제 그림에 캐스팅을 했거든요. 제 작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제 캐스팅에 이제 응해 주신 거죠. 그래서 문희 씨의 모습을 저는 저의 기억이 허용하는 한 번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고요. 또 문희 씨의 모습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할리우드 영화의 어떤 전통하고 또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덕현 선생님의 미스트 오브 메모리즈 전시회를 둘러봤는데요. 이게 아련한 느낌이 들면서 기억의 습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그 과거의 어떤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